좀 아는 언니, 인생도 아는 언니, 그리고 일도 아는 사람, 더불어 내일도 아는 언니들의 네 자매 이상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언니는 되게 뭐랄까 약간 새침대기? 조금 우리랑 깍쟁이 막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니? 나는 큰 언니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이면 고고한 척 김미원. 그 다음에 나는 완전히 덜렁이 까불이. 덜렁이 까불이 미경. 똑순이지, 똑순이. 얘는 똑순이 은희. 뽀따는 착했어. 되게 착했어, 쟤, 그지? 순둥이? 순둥이 뽀따. 순둥이 뽀따. 그래갖고 우리 넷이 어딘가를 가면은 너무 다 다른 사람인 거야. 너무 다 다른 사람, 그지? 내가 언니의 굳은 일을 다 담당하며 뒤에서. 언니가 뭐 훔쳐라, 쟤 때려라, 그러면 난 때리고 난 행동대장. 엄마한테 때 써서 5천 원 받아라, 그러면 뒤지게 맞고 5천 원 질질 끌고 오고. 그럼 보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처럼 뭐해 언니 이러고 언니처럼 있고, 은희는 그런데 가담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나만 상황을 딱 파악을 하지 나는. 나만 뭐야 그럼? 얘는 사가지고.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사주하고 나 행동하고 내가 다 두드려 맞고 이런.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나쁘진 않았지. 언니는 뭐 똑똑한 거지. 내가 바보였던 거지. 내가. 내가 바보였던 거지. 바보. 내가 바보. 그래서 이렇게 아웅다웅 막 이렇게 하면서 컸지만 각자의 성품대로 지금 커온 것 같아. 자기의 재능이나. 언니는 어렸을 때 뭐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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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니는 이제 내일을 시작했을 때도 언니는 이 일이 내가 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언니? 네일 아트를 처음 딱 시작했는데 내 거더라고. 언니가 처음 네일을 접한 건 언제부터인 거야, 그러니까? 36살 때 일본으로 형부가 유학을 갔잖아. 그렇지. 그때 내가 같이 따라가서 내가 따라가는 조건이 뭔가 뷰티 쪽에서 선진화된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네일이었고. 언니 따라갈 때 조건 걸었어? 조건 걸었지. 아, 그냥 형부 밥 해주러 간 게 아니었어? 그럼. 내가 가서 지금 현재. 아, 난 밥 해러 가는 줄 알았어. 내가 뭐 밥을 먹는. 나는 언니가 모든 걸 놓고 쉬러 가는 줄 알았어. 나도. 언니 그때 막, 언니가 그때 뭐야, 피부 미용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잖아. 아, 그래도 그거를 만약에 안 한다면 가서 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선진화된 뭔가가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네일 아트가 한 번 뚝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때여서 기회가 되게 좋았었지. 아, 그랬구나. 내가 바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깊이가 무궁무진하더라고. 네일 아카데미를 3년을 다녔어. 근데 3년을 다니면서 생각한 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이 일본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학원이었던 거지. 다니면서 보니까. 아, 모르고 내가, 그냥 갔는데. 내가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일본말을 잘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일본 말이 이제 귀에 들리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하잖아. 이 학원이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 학원 선생님들이 최고다. 근데 최고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 여기 학원 선생님들보다 좀 잘하든지 아니면 비슷하게만 되면 나는 됐다.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짧게 다녀서는 될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막 급하게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돼요? 6개월 만에 돼요? 무슨 기술을 배우는데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뭐든지 3년,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려면 3년인데 나는 거기서 나이가 벌써 36이어서 아이의 그 아카데미에 거기서 있는 모든 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3년을 정하고 3년을 다녔어. 그 3년을 딱 배우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내가 그 3년을 다 배우고 있는 동안에도 또 거기서 미국도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서 일단 일본과 미국의 기술은 다 알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미국의 챔피언십을 따로 갔었지. 근데 그 챔피언십 따로 갔을 때 기억나.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미경아, 저기 네 언니 그 미국으로 챔피언십 하러 갔어. 그러니까 엄마랑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겨. 네. 합심으로 새벽에 기도하자 전화가 왔다라고. 근데 언니가 거기 가서 상 탔지. 엄청 기뻐했지 언니가. 엄청 기뻐했던 거 있잖아. 그때 엄마가 상을 탔을 때 내 점수가 지금도 있는데 98점, 100점 맞아.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잘했다. 점수로 상을 탔는데 그때 내가 제일 하기 싫어했던 게 꽃 만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고생하기 싫은 거에서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 해내면 다른 영역들은 쉽게 가겠지. 그 일본에 가서 언니 이 기술이라는 건 언니한테 어땠어? 언니한테 되게 맞았어? 되게 고생스럽지 언니 기술이.
이게 공부를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건 좀 힘든 일 아니었어? 아니야. 지금 네일 아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을 거야. 꿈을 먹고 시작할 것 같아. 나도 네일 아트를 시작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너무 재밌었어. 뭐 잠도 안 자고 싶고 2시간, 3시간 잠이 안 와. 왜? 너무 재밌었어. 언니 우리 옷 만들어 봐서 알면서. 그래. 우리도 언니 남색잖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고 언니도 그랬나 싶어서. 너도 그러니 고 언니? 너도 재밌으면 잠 안 오니? 얘 장사할 때 그랬대 언니. 밤이 왜 있나. 왜 계속 잠을, 계속 낮으면 잠을 청해야 돼? 왜 잠을 자야 되나? 그래가지고 밤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진짜? 나는 있잖아 한참 강의에 미쳤을 때는 나는 침대에서 안 잤어. 침대에서 자면 푹 잘까 봐. 나 책상에 꾹꾹 잤어. 언니도 그랬어? 책상에 꾹꾹 자면 내 책 위에서 다시 눈을 떠서 바로 내 앞에 책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야, 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여기 아크릴 파우더가 있잖아. 이거를 애들한테 퍼먹듯이 공부해. 이렇게 말했어. 무서워요. 제자들한테. 아니 먹으라는 게. 아크릴 파우더 퍼먹어. 아니 그게 아니라 퍼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우유가 맛있는 게 있으면 막 옛날에 분유망 퍼먹었잖아. 그래, 전주기는. 그것처럼 많이 연습을 해야 손톱이 능숙해지잖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소비해라. 그냥 분유, 요만하게 놓고 공부하지 말고 분유통 이만하게 놓고 공부해라. 내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언니 3년간 진짜 죽어라고 했구나, 일본에서.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3년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서 언니가 그 챔피언십이 어디서 있었어, 첫 번째? 플로리다. 플로리다였지. 나도 지금도 기억나. 플로리다 가서 그때 막 엄마가 기도한다고 막 그랬고. 그 대회에서 이제 1등하고 언니는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네일 아트를 시작한 거지, 한국에서. 시작한 거지. 그럼 그때 형부는 공부를 다 마치고 온 거야, 같이? 온 거지. 그러면 남편 일본에서 공부할 동안 언니도 공부를 한 거네. 그렇지. 그냥 쉴 생각은 안 했어?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일하는 거 자체가 힐링이야. 어떤 거에 몰입을 하면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서 막 꿈이 생기는데 힐링이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근데 상황을 쳐다보면 내가 그냥, 어렵지. 그냥 함몰돼 버리잖아. 함몰과 몰입의 차이는 엄청난 거라서 나는 함몰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어떤 이렇게 잘 즐겁게 몰입해서 가고 싶어. 그게 힐링이지. 그렇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내 말이 그 말이 언니 말이 내 말이 그거 같아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네일이 여성 창업에 굉장히 맞는 종목 맞아? 무조건 맞아. 뷰티 중에 네일이 접근하기가 제일 쉬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일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꼭 그렇잖아. 여자하고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약간 취미는 있어야겠지. 봐라. 뷰티도 헤어, 그래. 메이크업, 네일, 에스테틱. 네 가지의 성향이 나는 이게 더 낫고, 요게 더 낫고, 요게 더 재밌고, 이게 더 재밌고, 이렇게 달라. 그렇지. 그 중에서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뷰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게 네일 아트인 것 같아. 그치만 몰입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적당히 취미로 이러긴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딱 하면 딱 몰입해서 배워야 되잖아. 얼마나 배워야 먹고 사는 걸로 갈 수 있겠어? 취업이라도 1년, 하고. 취업은 6개월이지만 그래도 창업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는 1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 왜 기술이라는 게 이거 오늘 배웠잖아? 근데 연습이라는 시간과 내 머릿속과 내 머릿속에서부터 얘기하는 이 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내 거가 되는 시간. 그렇지. 왜냐하면 내일은 기능이야. 기능. 기능이라는 거는 숙련이 필요해.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 숙련의 시간이 연습의 시간이거든. 오늘 A라는 코스를 나갔어.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거는 3개월을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숙련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돈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그럼 그럼. 그럼 그 숙련의 시간이 1년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네일 아트가 오면 어떤 사람이 하는 손은 숙련이라고 느껴져. 그래. 어떤 애는 내 손톱에 연습을 하더라고. 네일 아트가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손님이 베테랑이야. 알아. 그래. 하도 여러 군데 받아봐갖고 탁 보고 이렇게 손 만지는 거 보면 처음부터 파일링 하는 거부터 이미 느낌이 와.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언니에게는 굉장한 것들이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 네일 계통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신적 멘토라고 생각이 들거든, 언니가. 그래서 깨달음이나 노하우를 나는 언니가 이렇게 잘 전수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강사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즉시 내보내잖아. 그게 나는 강사 일인데 언니는 지난 20년간 그 많은 깨달음을 갖고도 그 공동체만 있었을 뿐 더 많은 내일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내보내주지 않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너무 안에 고여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입만 벌리면 명언이요. 그래요. 입 벌리면 명언이요. 너무 아까워 언니.
네일 그랜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언니가 만들었어. 오. 언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 네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술도 많이 풀고 그동안 막 이렇게 막 그 전 세계를 막 모든 네일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게 좀 그래서 내가 평준화됐고 언니가 얘기했던 사회적 책이 아, 그래. 그래. 그것도 한나라 사회적 책이 그래서 아니, 내가 제자들한테 그 기술이 좋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이제는 풀자 다 그래. 나눠주자 어차피 너도 나이 들고 나도 나이 들고 그래. 다 나이 들고 가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동참하기로 하고 또 이 아트나 액세서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또 고혹적이야 손톱을 만드는 그리고 얘가 하면 안 떨어져 드디어 그래서 나눠주자 우리 기술 완전 다 풀자 유튜브는 전 세계가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네일아트 기술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 그러네 그러네 사람이 사실은 직업을 갖는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기술이 절대 단단해지지 않아 이게 동시에 같이 단단해야 되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그 자기 일을 갖고 사는 여성들에게 마음을 좀 언니가 그쪽 전문적으로 단단히 잡아주고 그리고 또 기술은 여기 계신 막 분들이 막 이런 분들이 막 잡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잘 나가겠냐고 진짜 좋은 일이야 언니 정말 너무 좋은 일이야 일단 이제 시작했으니 그간에 못 풀었던 것들 그래. 한번 쭉 풀어서 한번 공개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뭐 그게 보람이 되지 그럼 잘했을 우리 언니 언니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언니의 그 2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열정 그게 이렇게 막 터져나가면서 많은 제자를 양산하고 전 세계의 기술을 알렸던 엄청난 노하우가 이제 단단해졌거든 그래서 언니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단단히 네일아트인으로서 마음을 잡고 기술을 잡아주는 역할을 그랜마로서 우리 김미연 언니가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언니의 열정과 진정성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임 그랜마로서 그 사명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임 그랜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미연이라는 여자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도 사랑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일 케어. 네일 케어를 해줄 건데 언니 네일 케어만 해주는 거야? 아니면 뭘 해줄 거야? 언제? 일단 네일 케어 하고 네일 케어를 알려드리고 혹시 뭐 작년에 엄청 유행했고 올해까지 유행했던 필름 있어 매직 필름이라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였는데 그거를 쉽게 이렇게 손톱에 찍어서 집에서 할 수 있어? 집에서 할 수 있지 찍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손톱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밖에 급하게 나갈 때 힘들잖아요 네일 홈케어 이쁘게만 다듬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의 네일 대가인 그랜마한테 직접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는 네일 홈케어를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멋도 아는 언니 인생도 아는 언니 나눠줄 줄도 아는 언니들의 내 자매 이상실